AD에 가셔서 그 페스티벌이나 DJ 매거진 관련 이슈들도 현지에서 많이 들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죠. 네. 일단 가가지고서 저는 모든 그 순위가 토요일 날 암스테른 댄스 페스티벌에서 차근차근히 발표되는 줄 알았는데 네. 가자마자 순위가 다 알게 됐어요. 미리 다 돌았군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드웰이 네. 재투표하자 아니 재경표하자까지 했어요. 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인터뷰를 하려고 이미 본인들한테는 알려줬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암스테르담 그 댄스 AD 그 페스티벌 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 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정해졌던 얘기죠. 그 사람들 섭외한다는 건 결국은 이미 다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땐 저는 DJ에게 그 순위는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느꼈냐면은 투모로우랜드 가면은 DJ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저를 춤추게 한 DJ는 딱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명은 라인업에도 없고 무명의 DJ인데 정말 잘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꼭 탑백 DJ라고 해서 무대가 엄청 신나는 건 또 아니에요. 지겹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건 뭐야? 나오는 DJ마다 다 히트곡 계속 똑같은 거 틀어버리니까 네. 나중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알려진 곡들만 많이 트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 와우 TV 네네. 예, 이게 정말 반가운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것, 진짜를 얘기해 버릇해야 돼요. 네. 실제로 축제에 대한 규모도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데 항상 최고만을 얘기를 한다는 것도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 순위에 연연하는지 사실은 그 순위는 실력을 대변하지 않아요. 네. 정말 잘하는 DJ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말 잘하는 DJ를 알아보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100위 안에 10위 안에 그 1등 네. 했다고 하는 거기에 추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제 시흥이와 같더니 시흥 사운드라는 걸 제가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화이트레인이라고 하는 이 시흥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재즈 힙합하는 친구고 가끔은 자기 그 이렇게 내세우는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일렉트로닉 음악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하나씩 내는데 화이트레인 화이트레인 네. 네. 근데 EDM 네임은 또 다르겠죠? 네, 네, 다른 네임인데 음악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일본 쪽하고 계약 맺어서 아예 진행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애들 진짜 많다. 이 잘하는 친구들을 네. 끌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그 팬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얘기하는 걸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더 많이 찾아나설 생각입니다. 네. 불러줘요. 일단 한 번만 불러도 그러지 말고 와주시면 감사하죠.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네, 되게 길게 더 길게 할 수 있죠. 제가 그 어저께 제이크리에이티브의 그 박재호 실장을 만났는데 예, 작년에 사실 월드페에서 그 음료, 술, 이 부스의 최대 4배의 수익을 올려준 장본인입니다. 아. 예,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같이 일을 해야죠. 네. 단 틀린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일찍 만난 적 없다.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박재호 실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 뭘 원하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죠. 박 실장이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스텝 입고 와가지고서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는 유인비폼으로 축제에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그 메뉴를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얘기했죠. 그렇게 하세요라고요. 사실 그게 하나의 컬처 나이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목표 중에 하나가 제발 몽골 텐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푸드트럭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콘텐츠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콘텐츠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경험치와 왼쪽으로 갔을 때 경험치가 모두 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축제라고. 네. 사운드 스프레이드가 그렇게 될 겁니다. 다 똑같은 거를 응시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이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한 행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제가 데프콘에서 투모로우랜드에서 그리고 서머소닉에서 그리고 ADE에서 배워온 가장 큰 소득입니다. 네. 감독님의 음악 취향이 궁금합니다. 늘 이제 감독님은 뭐 페스티벌 얘기 이런 거 맨날 많이 하는데 평소에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제가 이 네. 음악적인 다양성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언제 DJ 제인이 제가 축제 끝나고 그 밤에 집에 와가지고 아니 새벽이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CD장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아니요. 음악 듣고. 그 송정미 씨인가요? 그 가스펠 틀어놓고서 귀를 씻고 있었거든요. 네. 네. 사실 음악 지금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저 뒤에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는 잠깐만요. 저 뒤에 보니까 접속 CD가 있어요 지금. 영화 접속인데. 아, 이거 좋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정말 OST의 네. 전설이죠. 접사. 네. 우리 그 음악 평론가라고 하나요? 그 네, 음악 평론가. 이 음악 그 이대화 씨가 이 음악을 아는지 한번 제가. 야, 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테스팅입니다. 큰일 났네요. 접속은 아는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 이걸 알아맞출까요? 네,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런데요? 네. 아니,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음악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음악이네요. 네. 사실 저는 그 음악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은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 라디오 네 그 저기 황인용 씨 네. 그러니까 77년도 제가 그 대학가요제를 잊지 못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가요 팝 이렇게 듣다가 락으로 빠지죠. 네. 네 메탈 쪽까지 많이 빠졌죠. 그리고서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아트락까지 빠졌어요. 지금 나오는 것이 PFM이라고 해서 프레미아타 포르네리아 마르코니 아 이태리 프로레시브 락이군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반이 제가 왜 들려드리냐면은 이게 86년도 전영혁 씨의 25시의 데이트에 나왔었던 그 네. 곡인데 작년에 30년 만에 샀어요 제가 저 음반을. 아니 가면 없고 가면 없고 원판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갔더니 레코드 포럼 갔더니 또 있더라고요. 또 샀어요. 부담 갖고 있어요. 그거는 까지도 않아요. 네. 30년의 음악인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클래식도 재즈도 다 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저는 음반을 다 사서 듣습니다. 아 이렇게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안 하시고? 안 해요. 불편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런 음반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그 아티스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LP하고 CD가 많아요. 네. 그 제가 왜 일렉트로닉 사이트를 만든 게 이렇게 된 거는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손꼽는 콜렉터였어요. 월급의 20%는 항상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드셨겠네요. 많이 들었죠. 아, 그러다 요즘에는 좀 잘 안 듣죠. 왜 네. 비슷비슷한 곡들 다 유행 이런 건데 실제로 저는 제 음악적인 고향 6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 네. 70년대 그 음악들을 들을 때 지금 이런 곡들 들을 때 정말 행복하고 또 이렇게 매니아 기질이 있어서 일렉트로닉도 네. 싱글 음반 정말 좋아해요. 그 싱글 음반을 왜 좋아하냐면은 12인치 바이너 싱글들 리믹스 버전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네, 누가 리믹스 했냐에 따라서 다 색깔이 틀린데 그게 너무 좋죠. 네. 감독님의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엔 훗날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여기 계시고 심지어 네. 지금 뭐 이제 콘서트 네. 기획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시니까 네.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페스티벌 공연 이런 걸 만드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분들한테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포인트 레슨. 네. 아,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성공하고 싶으려면은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커뮤니티라면 어떤? 예를 들면 네. 제가 어떠한 커뮤니티의 운영자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시작하는 거죠. 네.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세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획자가 되는 거는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하거나 해외 가서 유학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런데 저지르고 실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사람을 모으세요. 사람을 얻으세요. 그러면은 그 역할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네.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그리고 따라하지 마세요. 작게 하세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가 사실 여기 DJ 한민도 있지만 저랑 파티 만들면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의 순서가 있어요. 어떤 파티 만들고 싶냐면은 그래도 월집회 사운드스포레이드에 출연하는 DJ들끼리만 다 갈 수 있는 축제 파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엄청 잘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기는 초기의 비용은 같이 쉐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충당을 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파워블로거 초대하고 잘 때깔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제가 이곳 치음, ABC 행복학습타운, 조금 있으면 경기청년협업마을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와서 콘서트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콘서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하루 종일 콘서트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패스처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역시 또한 번 짚었어. 사고방식이 흔해 박혔어요 나는. 축제로 따지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콘서트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 제가 만나고 싶은 아주 이쁜 뮤지션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속상한 거니까 네.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콘서트는 어떠하게 프로그램을 같이 짜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콘서트죠. 공연이 있고 두 번째는 음악을 만드는 그 과정,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책, 네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것을 갖다가 음감의 아들도 들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중해서 다양한 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 네. 그거 만들 거예요. 왜? 여기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게다가 여긴 숙박 공간도 있어요. 네. 당연히 음감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다른 곳은 절대로 따라서 할 수 없는 기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명 제가 얘기하는 하루 종일 콘서트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작곡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 즉석에서 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티켓을 끊고 온 팬하고 즉석에서 같이 협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팬하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홍대 앞에는 벨렌 세바스찬이라는 데가 있었죠. 아, 네. 사실 그거를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벨렌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홍대 앞에서 모던락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거기 모던락 팬들이 정말 많이 갔거든요. 정말 많이 갔죠. 네. 거기는 팬만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뮤지션들이. 그래서 그게 발전하는 것처럼 저는 모든 음악적인 거에서는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가 될 수 있고 어떠한 티켓을 끊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잘 나가는 올림픽홀 같지만 기획할 필요성 없습니다. 네. 다른 기획을 할 수 있고 그 다른 모습들을 보는 거를 팬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거에 익숙해지십시오. 그게 기획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오늘. 아 진짜로요. 네. 네. 가장 네. 네. 아, 가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같이 돈을 쉬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 네, 야 아티스트 다 보고 있냐? 어, 돈 다 내라.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아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장시간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사운스 퍼레이드는 우리 모두가 보는 사람들도 다 가는 걸로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업 뉴스잖아요. 네네. 와우 TV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유재현 감, 아, 유재현 대표님이셨고요. 하나, 둘, 셋. 와우!